이 근데 지금 내가 풀이를 해도요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확률이 당연한 거지 이렇게 싶은데 아직 뭔가 한번 듣고 안 들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조금 기본적인 내용만 하자면은 확률은 경우의 수가 두 개가 계산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주사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뭐 확률 구하라면은 뭐 보는 거라고 써? 6분의 1이라고 쓰는 이유가 이 6의 의미는 이 분모가 하는 역할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분자에다가는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만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게 일단 확률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는 건데 그거는 내신에만 솔직히 중요하고 이 수능 개념에는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아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NS라고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진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들어가 있는 그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이해 갔어? 자, 이 표본 공간이라는데 여기는 내가 주사위를 던졌으면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2 이하가 나오는 사건의 확률을 구해라고 했으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집합의 개수를 위에다가 올리는 게 확률이에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우리가 집합 개념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만약에 합집합을 구하고 싶어. 우리 어떻게 계산했지? 힘들어요. 어떻게 계산했지? N A 플러스 N B 옳지? 뭐 이걸로 하나 더 N A 교비 이렇게 계산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번에는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는 여기 깔려있는 건 거죠? 그럼 그 분모에다가 뭐를 깔아주면 확률이 되는 건 거야? N, S를 깔면 돼요.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깔고, 이렇게 깔면 된다고. 그럼 뭐가 탄생을 하냐? 얘는 뾰로롱하고 확률이 돼버리죠. 그 확률을 P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건을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됐나?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럼 얘는 ns분의 na라는 거는 a가 일어나는 확률을 계산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p 뭐가 돼? a가 되고 얘는 마찬가지 p b가 되고 얘는 그치 p a 교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름을 할 때도 우리는 뭐 집합에서는 합집합 이렇게 불렀지만 이 확률에서는 합사건이라고 해요. 합사건의 확률. 합사건의 확률은 각각 확률돼가지고 교사건 확률을 빼면 되는 건 거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는 두 사건이 있는데 이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래요. 그럼 뭐가 없다는 걸 알지? 교, 그치? 자, 예를 들어서 A 사건이 뭐, 여기서 할게요. 2 이하가 나온다고 하고, 와! 그 다음에 B 사건이 6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볼게요. 얘네 두 개는 지금 뭐 만나는 접점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없잖아요. 그러면은 A와 B 사건의 관계를 배반 사건이랍니다. 배반 사건. 그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A, B가 배반 사건이라 주어졌다면은 나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교집합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P, A, 교, B가 몇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배반 사건에서는 이 덧셈 정리가 요걸 우리는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부를 거예요. 배반 사건에서는 이 PA 합 B를 구하는 방법이 PA랑 뭐를 더하기만 하는데 PB를 더하면 끝이 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면 교사권의 확률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됐죠? 자, 그럼 일단 풀어볼게요. 자, 7번에 보리팥 수수 조콩의 5가지 작곡 중에서 1가지 이상의 작곡을 작곡과 쌀을 섞어서 모든 종류의 작곡밥을 지었다. 이 중 임의로 하나의 작곡밥을 선택할 때 두 가지 작곡만 들어간 작곡밥을 선택할 확률은 P분의 Q이다. 서로서의 두려워서 P, Q 합의 구호를 구해라. 단, 각 작곡밥을 선택할 확률은 모두 같고 작곡이 섞인 비율은 무시한다. 확률은요, 일단 두 개가 계산이 돼야 돼요. 일단 전체 경우의 수부터 먼저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내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느냐면 저 보리팥 수수 조콩으로 한 가지 이상,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팥만 골라냈어. 팥이랑 이렇게 밥이랑 하면은 팥밥이 탄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랑 밥이라면은 조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수랑 보리랑
이렇게 섞으면은 수수보리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 섞어도 되는 거잖아. 이런 경우가 도대체 몇 개냐는 거야. 그 전체를 다 구해야 돼요. 그것부터 똑똑하게 생각해 봅시다. 딱 저걸로 잡곡밥 지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번에 다 계산이 돼요. 일단 안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나눌까 경우를? 잡곡이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다섯 개로 나누는 거야. 잡곡이 한 개일 때는 내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어차피 지금 뭐 잡곡이 섞인 비율 따위는 못이야 됐으니까 몇 개 중에서? 다섯 개 중에서 그치 한 개만 뽑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한 개일 땐 거야. 그 다음에 두 개든 예를 들어 팥수수밥 될 수 있고 보리콩밥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개를 그냥 뽑아내는 거네? 순서 상관없이? 그럼 뭔 거야? 5시. 그 지금 앞에 경우의 수를 잘 하신 분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5시 3 갈 거고 5시 4 갈 거고 5시 5 이렇게 되는 건 거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인 거죠. 잡곡밥이 탄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잡곡밥을 내가 하나 선택했는데 이 잡곡밥이 두 가지 잡곡만 들어간 잡곡밥이었던 거야. 그럼 뭔 거야 얘는? 5시 2가 되는 건 거지. 이걸 계산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일일이 계산을 안 해도 되죠. 얘는 5555555네? 파스칼에서 요렇게 생긴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하키스틱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 뭔 거야? 내가 만약에 이게 5시 0부터 5시 1 더하기 랄랄랄라 가가지고 5시 5까지 이거 보여요? 눈사가 보이나? 뭐야? 영어를 보여? 얘는 우리가 뭐의 몇 승이라 해? 2의 5승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몇만 빠진 건 거야? 1만 빠진 거예요. 그럼 뭐 분해? 1분의 얘는 몇이죠? 어, 얘 서로서 맞아요, 아니에요? 더하시면 끝나는 거죠. 왜냐면 똑같죠? 앞에 걸 그냥 반복하자고 생각하시고 그냥 두 개 구해가지고 순수행수를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